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에서는 하남산단 관리공단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산단 내 식당과 매점의 수의 계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재화 기자입니다.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은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지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하남산단인 만큼 행정자치 소속 위원들은 노동자 복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정현 광주시 의원은 최근 평동산단에 개원한 시립 초록나무 어린이집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좀더 시립으로 하는 방안을 혹시 연구를 해보셨는지. 특히 산단 내 식당과 매점의 계약 형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009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사용료는 1년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깎였을 뿐더러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만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용료가 낮아진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사용료가 그렇다 치라도 일반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관리공단 측은 입찰을 하게 된다면 2개월에서 3개월의 공백이 생겨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수의 계약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현 의원은 운영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마트 운영 주체도 사실은 지금 개인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뭐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용 편의만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용 편의 부분입니다. 또 단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 횟수를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해 힘써달라는 주문이 계속됐습니다. CNB 뉴스 김재범입니다.